아, 구독자분이 옆지팡이라 먹으라고 커피를 보내주셨는데 기프티콘을 여기밖에 없어요. 아, 아니 난 또 뭐 채냉이가 무슨 선물 사주려고 백화점을 데리고 왔나 했네. 아, 선물이죠. 저희가 선물 받은 거죠. 아니 찬영이가. 아, 잘 마시겠습니다. 어, 여기 같아요. 야, 하프 커피. 이거랑 또 오른쪽 넘기면 하나 더 있어요. 어? 뭐? 할게 없이 드시는 게 맛있으세요. 네. 네. 이게 뭔데? 그 뭐 버터크림 라떼? 아메리카노 아니었어? 아니 난 당연히 아메리카노가 왔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 맛있는 건가 봐? 모르겠어요. 아 근데 메뉴 이름은 처음 들어봐서. 이게 약간 그거야. 그 베트남에서 밀크티 마시면 위에 왜 치즈폼인가 뭐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네. 해주거든. 그거에 지금 카라멜 그런 걸 넣은 것 같은데? 맛있는데? 네, 맛있긴 하다. 좀 달달한 거 땡겨서 진짜 맛있긴 하다. 사실 저 두 잔 먹으라고 했는데 네, 염지병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. 아, 그냥 두 잔 먹지. 아니, 괜찮은데? 아니, 오늘 왜 여기까지 왔냐면 오늘이 12월 31일이잖아요. 정확히 12월 31일. 저희가 2021년에 얼마나 막 열심히 달려온지 기억나시죠? 어, 열심히는 달려왔지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야죠. 어, 앞뒤 맥락 없이? 네. 어,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? 아니야. 좀 적어왔어요. 아, 네. 적어왔다고? 네, 혹시나 뭐 까먹을까봐. 아니, 그냥 저희가 뭐뭐 이렇게 달려온지 좀 기억나세요? 뭐 엄청나게 재밌었던 콘텐츠나. 뭐야, 뭐 MC야 오늘? 네, 오늘 MC죠. 아, 근데 자꾸 요즘 자꾸 뭐 발음이 꼬이네. 아, 아 연초부터 보니까 뭐 옆집형이랑 당구 아 엄청 사랑받았잖아. 아, 그 연초였구나. 네, 아, 핑크? 네, 핑크. 핑크머리까지 갔었죠. 그때 당시에 참 영상을 위해서 내가 되게 네. 그 당구 일부러 져준 모습이 좀 티났을까봐 좀 네. 걱정되긴 해. 아, 괜찮아요. 그거 전혀 티 안 났어요. 네, 진짜 전혀 티 안 났고. 아, 안 났구나. 네. 아, 근데 진짜 좋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추억이에요. 아, 그치, 그치. 진짜. 왜냐면 나는 앞으로는 무슨 내기를 해도 그 핑크머리는 내기 안 할 생각이어가지고 진짜 다시는 해볼지 네. 못한 어떤 네. 추억이지. 아, 그 다음에 이제 이분한테는 옆집 형이 또 감사 인사를 해야 돼요. 누구? 아, 이제 오리국수 아주머니. 아, 오리국수 아주머니. 아, 일단 오리국수 아주머니께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그 제 배를 건드려 주셔서 어떤 유튜브 각을 정확하게 잡아주신 또 다음에 갔을 때도 너무나 이렇게 반겨주시고 우리 촬영 없을 때 갔을 때도 또 똑같이 반겨주시고 아,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계시던 지금 그 오리국수집에 계속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. 아, 한국으로 초대 안 해요? 좀 투머치지? 아, 투머치. 어디 계시든 일단 뭐 코로나의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.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 다정다감한 네. 오리국수 아주머니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베트남 넘어갔을 때 또 국수 한번 먹으러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인사라도 하러 가야지. 지금 이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죠?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말은 많았지만 삐나고도 이제 푸드파이트 쇼피디와 저도 푸드파이트. 아, 그치. 네. 푸파를 했었구나. 네, 푸파. 그것도 나름 첫 도전이었잖아요. 21년에. 그치. 걔는 너무 고맙지. 사실 뭐 맞아. 자기도 본인도 바쁜 시간 많을 텐데 네. 바쁘게 일을 하거든.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잠깐 얼굴 보러 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걔도 똑같이 베트남 넘어가면 또 한번 봐야지. 맞아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옆집형 복권 빵원 당첨. 그는 진짜 운이 타고난 사람인가? 근데 사실 그거는 아, 이 언럭키 했던 그 부분은 네. 찬영 똥손과 우유 똥손 때문에 그렇지 않나. 아, 남 탓이다. 그리고 그 아저씨가 많이 골라줬어. 아, 그래요? 기억나지? 아저씨가 골라준 거. 염치병 분명 그랬는데 그 내년부터 유튜브 영상 안 올라가도 되나? 1등 당첨돼서? 아니 그 나는 솔직히 그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 줄 알았어. 아,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우유가 이제 한국어 시험 합격했었던 거. 아, 그렇지. 네. 우리 딘삼 먹고. 네. 자랑스럽죠, 동생이니까. 아, 그치, 자랑스럽죠. 네. 그 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엄청 긴장했거든. 어, 맞아. 시험 보기 전에. 네, 맞아. 그 보고 와서 이제 뭐 당일날 무슨 뭐 100% 결과가 아닌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나 몇 점인지 이렇게 대충 볼 수 있듯이 네. 그렇게 볼 수 있었나 봐. 그래서 그 합격 포인트가 예를 들어 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면 네. 한 8, 90점 정도 이렇게 받았나 봐, 우유가. 그러니까 완전히 합격인 거가 이제 컨펌이 된 거지. 그러니까 뭐
쉬워 마 이거 하면서 맞지? 쉬워 마. 네. 그때 우유가 나보고 네. 베트남 시험 뭐 봐갖고 합격하면 건너편에 있는 마세라티 사준다고 했던 거가 아. 내 인스타에 있는 거 같은데 맞지 맞지. 아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미 합격했었을 텐데. 그다음에 아 저는 이거 진짜 진짜 추억 동거. 아 동거 재밌었지. 네. 아 근데 진짜 그때 재밌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영상에 다 안 나왔지만 네 명이 다 1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진짜 좀 내가 봤을 때 나만 1이라고 생각했던 거야. 아. 나머지 세 명은 네. 그냥 즐기러 어디 놀러 간 것처럼. 아 그 다 옆집 형 돈 나가서 그래요? 아 아니야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더 네. 즐겁게 보시는 네.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. 아 맞아요. 근데 진짜 지금 말했던 이런 영상들은 저희도 막 두세 번씩은 다 본 영상들 아니에요? 맞지 맞지. 네. 그리고 옆집 형 유튜브에서는 이제 최초인 저희가 이제 한국을 아예 들어왔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뭐 100% 들어온 건 아니지만 네, 이제 딱 2021년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. 아 그것밖에 없었어? 그래도 한 300편 넘게 1년 동안 찍은 거 같은데. 네, 아니 재밌는 건 워낙 많았는데 이제 아 간추려 본 거지? 네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걸 좀 간추려 본 거예요.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. 아 그죠 그죠. 찐 팬들은 이거 이미 또 다 보신 영상인데. 아 그리고 사실 그 조회수 그 많은 순으로 해서 그 찍어 온 거예요? 그, 아 어쩐지 아까부터 몇 개 얘기하는데 그 인동에 올라왔던 영상들 우선순위로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. 뭐, 모든 걸 말하면 이거 근데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 되게 어디 나 면회 온 거 같지 않아? 이게 병풍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. 아 병풍이란 파티션. 아 파티션. 아 저도 영어 잘 알아가지고. 아직 하루 남았지만 2022년도 이제 엄청난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저희가. 그치 그치 그치. 네. 내년이 호랑이. 아 혼영. 네. 사실 그 찬영이가 저를 약간 그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. 내년에도 또 그 호랑이 기운 같이 곰 기운 말고 호랑이 기운 같이 또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될 거고 재밌는 영상은 많이 박수 쳐주시고 재미없는 영상은 그냥 의리로 봐주세요. 아 일단 네. 다 봐주세요. 네, 부탁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내년 한 해도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제가 기도드리고 뭐 감사합니다 외에는 네, 근데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. 사실 감사하단 말밖에 없죠.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. 아 그치. 네. 그걸로 인해서 그 MBC 연예대상에서 유재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.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힘든 시기가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봐주시는 분들한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위치에서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하루에 5분 10분 뭐 저도 포함해서 5분 10분이라도 한 번씩 웃음을 드릴 수 있는 2022년도가 또 되기를 기원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저 너무 감사해서 아 이거 주신 그 제 팬이에요? 아 일본분이죠? 네. 아니요 센스 뭐야. 와 이거 너무 잘 마셨고 다음에 아메리카노로 주세요. 아 예, 그렇다 했었는데 네.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셔도 저도 어떻게 쓰는지 아니까. 아 장난